민영배 복당 두통. 민영배 의원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민영배 의원은 복당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현재 결론까지 났는데 복당 문제는 지금 민주당 수도부로. 복당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앞으로 이제 총선도 있고. 총선 1년도 더 남았는데 제가 민주당이 되고 나 복당시키세요 이런 말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당연히 복당한 기회가 되면 한다. 그런데 그거는 당의 요청이 있으면 한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지도부와 말씀 나누시는 것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무슨 뭐 흥정의 대상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건 당이 어떤 조치를 하느냐의 문제지. 복당 문제는 저는 뭐 급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에서 하자고 하면 해야지요.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헌재가 이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유효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때 사실은 쟁점은 이거였습니다. 바로 민영배 의원의 탈당이 위장탈당 내지 꼼수탈당 아니냐. 절차의 하자 때문에 민주당에서 민영배 의원을 복당시켜준다면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이유가 사실 민주당에서 그간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민영배 의원이 복당하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리스크가 다 현재는 제거된 상황이죠.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은 민영배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박범계, 이제는 자유로운 거취가 가능하다. 박주민, 복당해도 되지 않을까.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 또다시 내로남불. 헌재의 지적 겸허히 수용하며 한동훈 장관 질타해야 한다라는 다양한 여론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가장 강경하게 꼼수 탈당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자는 것이다. 꼼수 탈당 사과해야 한다라고 박용진 의원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꼼수 탈당이라고도 지적을 했어요. 김연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헌재 판단 이후에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을 복당시키냐 마냐를 두고 약간 작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민영배 의원의 꼼수 탈당을 인정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그나마 저는 염치가 있는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에서 그 위법한 절차, 법사위에서 이미 가결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대한 효력이 살아있다고 이 문제들을 지적당한 이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나마 박용진 의원은 용기가 있고 염치가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민주당은 이것에 그치지 않고 한동훈 법무장관을 탄핵한다는 등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민영배 의원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사과 갖고 저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본인이 꼼수 탈당에 대한 인정을 하고 사과하는 것 그거 전제고요. 그 이후에 위헌 판결 받은 것에 대한 법적 책임도 동시에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실상 슬그머니 민주당에다 복당 신청을 해놓고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 자기를 복당시켜주면 복당을 하지 자기는 먼저 복당할 이유가 없다. 굉장히 느긋한 척을 하고 있습니다. 느긋할 수 없을 텐데요. 그리고 왜 민주당에서 자기에게 복당을 먼저 요청해야 됩니까? 결국 절차는 어겼지만 법이 통과되고 나면 효력을 인정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풍토 때문에 자기가 검수완박에 기여를 했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한 대가를 응당하다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의심이 가고요. 민주당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양식 있는 의원들 저는 인정하고 이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자성의 목소리 더 나아가 민영배 의원은 책임지는 모습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층, 레이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 취재 보니까 가장 강경한 레이어, 위장 탈당은 없었다. 뭔가 목적이 있어서 자진 탈당을 한 거다. 위장 탈당은 없어. 검수완박 때문에 탈당은 아니다. 가장 강경한 거. 두 번째, 꼼수 탈당은 했지만 위장은 아니다. 그리고 이게 뭐 그렇게 큰 하자는 아니다. 이럴 수도 있다. 세 번째, 비판적인 여론입니다. 위장 탈당, 꼼수 탈당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해야 된다. 세 가지 레이어가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민영배 의원. 민영배 의원은 제가 이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함께 모셨고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를 했고
또 그 사이에 이제 공백이 한 10년 정도 있다가 예.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에 또 이제 만나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민영배 의원은 대개 저 그 원리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그러니까 타협할 줄 모르고 이게 너무 이게 아 원칙주의자라 때로는 이게 그 뭐 이게 뭐 좀 타협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되게 이제 소신이 강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아마 그때 당시에 어떤 법사위에서 안건 조정 심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꼼수 또는 뭐 위장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탈당할 만한 그런 이제 성품은 아닙니다. 워낙 이제 고든 사람이고 원칙적인 사람이라 아마 그렇게 꼼수로 했을 가능성은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지금 이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검수완박이라고 이야기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놓고서 그때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이 이제 격렬하게 대립을 했었는데 어떻든 결론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절차적 문제 때문에 국회의 상권 분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차원에서 국회의 어떤 입법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권한쟁의 청구를 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사실은 자격 없음으로 해가지고 기각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자면 무리하게 국회와 대립전선을 만들고 말하자면 갈등을 빚었던 한동훈 장관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꼼수든 위장탈당이든 어떻든 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민영배 의원도 복당을 하지 않는 이것이 이제 상식적인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도 사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쪽 편에서 격렬하게 싸웠던 민영배 의원만 이제 복당하지 말아라 이럴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사퇴 안 하고 민영배 의원도 말하자면 복당을 하게 되는 말하자면 이렇게 서로 이제 격하게 싸우는 그 연장선에서 지금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요. 더 나아가 한동훈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뭐 강경파 의원들도 한동훈 탄핵을 부르짖습니다. 들어보시죠.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자 검찰 출신인 한동훈 장관이 소송을 진행하며 청구 자격이 없다는 기본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용민 의원은 더 세게 한동훈 장관을 어린 장관 혼내줘야 한다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손에 든 달콤한 사탕 뺏긴다고 여기저기 시비 걸고 다니는 어린 장관은 혼을 내줘야 합니다. 탄핵이 답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의 원내대표도 사퇴를 얘기했고 강경파도 어린 장관 탄핵 혼내주자라고 하고 있는 셈입니다. 마침 오늘 오전 10시 잠시 후군요. 국회 법사위에 한동훈 장관이 출석을 합니다. 현안 질의를 위해서 출석을 했는데 아마 민주당에서는 소위 이 검수완박 헌재 판결에 대한 강한 질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장관이 국회에 조금 전에 도착했는데 저희 후배 취재 기자들이 입장을 묻자 한동훈 장관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위장 탈당시켜서 계속 입법할 거 아니라면 사과는 내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 라고 조금 전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위장 탈당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내가 아니라 민주당이 해야 한다. 라는 한동훈 장관의 발언도 조금 전 있었습니다. 탄핵이 답이다. 어린 장관 혼내줘야 한다라는 민주당 강경파 의원. 그리고 위장 탈당 계속할 거냐. 라는 한 장관의 답변. 김수영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무슨 뭐 말만 하면 탄핵 얘기를 하는 게 좀 지친다는 생각이 들고요. 탄핵을 어떤 때 하는 건지조차도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물타기가 너무 돼가지고. 그런데 저는 솔직히 검수완박 이번에 그 결정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혼돈스러웠거든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 법이 그냥 유효하다는 게 도저히 저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가지고
그게 사실이라면 그럼 조민 씨도 계속 의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정유라 씨도 왜 쫓겨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야 되는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주말 내내 참 헷갈렸는데 지금 민영배 의원의 이제 꼼수 탈당이 꼼수 탈당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민주당 내부에서 시끄러운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꼼수 탈당이 아니었다면 서로 복당시켜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왜 미루고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영배 의원한테 미루고 민영배 의원은 민주당에게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이게 꼼수 탈당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 돼버리기 때문에 민영배 의원은 그저 민주당이 언젠가 자기에게 들어오라고 말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입으로 복당할게요 할 경우에 자기가 그토록 그동안 위장탈당 아니다, 꼼수탈당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은 꼼수탈당이었어요라는 걸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못하라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뭐 잘못했고 탄핵당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국민의힘이든 정의당이든 민주당이든 그 주어가 누가 됐든 이런 식으로 법안 통과해도 똑같이 반응할 건지 민주당은. 언젠가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169석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에 민주당 가만히 있을 수 있고 이게 민주주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그 주어에 국민의힘이 들어가든 민주당이 들어가든 정의당이 들어가든 똑같이 비판할 자신이 있거든요. 과연 민주당 사람들도 국민의힘이 언젠가 이렇게 할 경우에 인정하고 민주주의적이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할 자신 있는지 저는 그걸 정말 묻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법리적인 거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헌재가 이렇게 네. 판단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김수영 교수님 또 질문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편 바꿔서 국민의힘이 누군가를 탈당을 시켜요.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시켜. 그래서 만약에 다수로 법안을 통과시켜요. 그게 헌재로 가. 네. 헌재에서는 또 그러면 괜찮다는 판단이 나올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 헌법재판관들 이제 우르르 다 바뀌거든요. 아, 헌법재판 임기가 바뀌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헌법재판 소장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할 거니까 예. 어떤 사람이 헌법재판관이냐에 따라가지고 만약에 그 다음에 이게 뭐 민주당에서는 예컨대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을 탄핵하려면 9대 0으로 완전히 원사이드 하기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제가 이야기가 되겠는데 5대 4였잖아요. 이게 그 원래 헌법재판은 6대 3이 돼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권한 쟁의만 과반수면 되는 거란 말이죠. 아. 그래서 만약에 이게 탄핵이고 그랬으면은 한동훈 장관이 이기는 거였어요. 만약에 그렇게 됐었으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누가 뭐래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요. 검수완박은 절차는 무시됐고 내용은 부실하고 목적은 사악하고 결과는 끔찍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법을 갖다가 만들었을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뭐 여러 차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첨언은 안 할 텐데 이제 김연아 의원님 내년에 출마하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년에 꼭 당선되시면은 검수 원복 꼭 하시기를 제가 진짜 부탁드려요. 검찰청법 되돌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형사소송법도 다 되돌려가지고 정상적으로 범죄 지금 가장 큰 피해는 누구냐면요. 범죄 피해자들이거든요. 범죄 피해자들은 흑묘백묘예요. 그 사기꾼 잡는 게 경찰이면 어떻고 검찰이면 어떻습니까? 빨리 잡아가지고 형사처벌받고 내 피해를 그 보전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지금 답이 정말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 국회에서 꼭 처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익진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였고 전재수 의원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예, 이게 검찰개혁의 문제가 정쟁의 영역으로 옮아가다 보니까 이게 검찰개혁을 마치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사실은 정쟁의 영역으로 오기 전에 국민 7, 80%가 검찰개혁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삼권분립체제가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기관이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 위에 서 있습니다. 검찰이 신입니까? 무오류의 존재입니까? 검찰은 어떻게 해서 견제할 것이죠? 이런 측면들의 고민 속에서 그 다음에 검찰의 여러 가지 흑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 7, 80%가 검찰개혁을 찬성을 한 겁니다. 그것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나온 것이고 검찰청법 개정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정된 것이 말하자면 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어떤 열망을 저는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고 정쟁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검찰권의 영역 또한 권한 또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조금 전에 했던 발언
들어보시죠. 위장 탈당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 국민들이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상식적인가요?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된다고 허용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